자, 이번에는 배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퀵 서비스 사용 비용을 인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네요. 사고가 났는데 물건은 안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손해배상 책임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송 지연에 따라서 물건의 수타 가물에 만약에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수타 가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배송 지연 자체에 대한 책임은 조합원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배송 지연에 의해 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긴 지는데 배송 지연에 따른 다른 어떤 손해, 이것은 조합원만 책임지고 공제조합은 책임을 안 집니다. 그걸 먼저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공제조합은 배송 지연 때문에 수타 가물의 가치가 떨어져야 수타 가물의 손해가 생겨야 수타 가물만 책임지는 거예요. 공제조합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무슨 뭐 사고가 났는데 물건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다만 배송 지연이 됐어. 한 10일 동안. 그럼 배송 지연에 따라 가지고 손해를 입을 수 있죠. 화주 입장에서 받는 사람 수탁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손해를 책임져야죠. 조합원은 운송인이니까 운송 계약상 책임을 져야 되니까 지연에 따른 책임도 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책임은 공제조합에서는 안 진다는 거예요. 상법제 135조 운송 계약상 책임을 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책임진 게 아니고 그 상법 135조상의 책임 중에서 오로지 뭐만 책임지는 거예요? 수타 가물 자체에 대해서만 책임진 거지 나머지 책임에 대해서는 안 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책임을 지더라도 안 진다는 거죠. 오로지 수타 가물 그 자체에 대한 책임만 진다.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배송 지연을 위해서 일단 사고가 나니까 배송 지연을 위해서 다른 자동차로 뭐 하든가 아무튼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사고가 나니까 그러니까 1차 배송을 하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다른 자동차가 또 2차 배송을 해야 되는데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2차 배송을 못 하니까 퀵서비스를 불러가지고 전부 이렇게 배송을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느냐, 비용에 해당되느냐. 지금 약관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해주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게 만약에 첫 번째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면 이건 보상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손해배상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먼저 해당돼야죠. 제가 얘기를 했죠. 이것은 손해배상금에 해당될 수는 있어요. 네, 늦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비용이니까 손해배상금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적재물 공제에서 보상해주는 손해배상금은 뭐예요? 수타 가물 자체의 손해예요. 근데 수타 가물에는 아무 손해가 없어. 그래서 일단은 아 이건 손해배상금은 아니구나 하는 결론이 나오겠죠. 바로 두 번째, 그건 비용입니다. 그럼 비용에 해당되는 건 봐서 비용. 비용에는 지금 몇 가지가 있냐면 비용에는 잔피손이 있죠. 잔피손이 있고 그다음에 잔피손, 권소공여, 우리 아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통 약관에 의해서 해주는데 이것은 보통 약관만 지금 처리가 됩니다. 보통 약관만 지금 처리가 되는 거고요. 이것 이네 가지는 보통 약관만 처리되고 여기서 보통 약관 여기에 해당되는 걸 먼저 봐야 되는데 뭐 권리보전 행사 비용 아니죠. 제3가해자에게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소송 비용도 아니고요. 공탁 보험료도 아니고 공제조합을 협력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도 아니니까 일단 보통 약관에서 말하는 권소공여에는 해당이 안 되네요. 그러면 보통 약관에서 말하는 이 잔피손에 해당되느냐? 이세 가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잔존물 수송 비용, 그다음에 뭐 피해 복구 비용, 손해 방지 비용. 여기에 해당되는 걸 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 만약 해당되면은